2021년 7월 12일 자정, 드디어 4주년 전쟁이 끝나고 16일 4주년 스페셜 트레이닝이 개최되었습니다. 본 트레이닝은 아이돌의 스페셜 트레이닝을 클리어하면 4주년 SSR 플러스 카드와 하모니 포유만의 특별한 어필, 한 명당 100주엘, 일정 아이돌을 클리어하면 주는 보상 주엘까지 해서 총 17,000주엘까지 얻을 수 있는 트레이닝입니다. 올해 트레이닝 역시 미션을 클리어하거나 라이브와 영업을 진행하면 스페셜 트레이닝 PT를 주며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스페셜 트레이닝을 진행해 진영 카드를 각성시키시면 됩니다. 올해의 트레이닝 포인트 미션의 경우는 작년에 높은 난이도를 인정했는지 풀콤보 미션을 각 속성별로 1회로 줄였으며 나머지는 플레이 헬스와 누적 스코어, 누적 레벨로 대체. 또한 빠른 트레이닝을 위해 라이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감상하거나 프레아이를 하거나 네컷만화를 보거나 아이돌의 친해도나 기본 레슨 등 다양한 방법의 미션을 추가하였고 플레이뿐만 아니라 감상이라는 방법으로도 클리어하여 PT를 얻을 수 있게 대폭 개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에 필요한 PT 수량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손쉽게 4주년 트레이닝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각 각성마다 필요한 PT는 다음과 같습니다. 너무 많은 PT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귀찮았던 간모 미션이 사라지면서 더욱 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단계씩 돌파할 때마다 그 아이돌의 스타일 드롭이 지급되며 3단계 4단계 돌파마다 트레이닝 PT와 보상 아이템을 주기에 트레이닝 후 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COG 미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각 미션의 자세한 수치는 더보기 혹은 댓글과 블로그를 확인. 미션과 라이브, 업무를 획득할 수 있는 PT는 최대 52만까지이며 그 이상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. 각 아이돌의 경우는 미션 칸 우측의 아이돌 목록에 따로 표시가 되며 메모리얼은 한 아이돌당 한 번만 봐도 클리어가 됩니다. 하모니 포유 미션의 경우는 유닛으로만 편승을 해서 해당 아이돌을 센터로 세워야 한다는 점 명시하세요. 미션 중 유닛 감상이나 성 밀리언 감상 등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. 성 밀리언 어드밴스드 커뮤와 성 밀리언 수첩, MTG 유닛 속에는 극장 하단 메뉴 카테고리에 있으며 그라비아 스튜디오는 극장 이동을 눌러 우측 상단에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만약 4주년 카드를 얻지 못한 분들은 접속하시면 카드를 한 장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 카드를 획득한 후 4주년 트레이닝을 마치면 다음 카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참고해주세요. 작년 3주년의 하드한 트레이닝 미션과 간모 미션,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는 PT가 사라지고 아주 쉬워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아주 여유가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럼 이번 가이드 여기서 마치고 모두 열심히 4주년 카드 트레이닝 하세요.